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이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구입니다. 자, 우리 정답 모의고사 중에 새로운 시리즈로 올해 이제 처음 출시되는 자, 정답 개념 18 모의고사. 자,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 개념 18 모의고사. 아, 일단 그 이름에 조금 그런 숫자가 들어갔어. 근데 그 욕하지 말고 18 모의고사, 18 모의고사 그러지 말고. 자, 개념 붙여줘라. 개념 18 모의고사. 자, 이 모의고사는 일단 그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새로 제작된 모의고사예요. 선생님이 그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을 거예요. 이브날. 이브날 연구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어요. 3년 동안 쌤 수업을 들었던, 그래서 좀 오래 공부했던 그 학생이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해냈는데 그 학생이 이제 3년을 들었으니까 되게 나 친할 거 아니야. 그래서 그 학생이랑 거의 한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. 근데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 학생이 이제 물어봤거든. 허심탄회하게. 선생님 강의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제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. 그러면서 모의고사 중에서 이거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뺀 거.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빼고 나머지 18개. 그거 빨리 푸는 거 애들끼리 막 경쟁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후기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. 그래서 올해 새로 메가 런칭하면서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다.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. 자, 그래서 개념 18 모의고사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빼고 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야. 그리고 시험지로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. 4페이지에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그 4페이지 그 두 문제 자리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1, 2, 3페이지는 실제 시험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풀면서 시간 연습을 하기가 자 실전처럼 하기가 그러니까 책 형태로 안 만들고 실제 모의고사지 문제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봉투 안에 15개 모의가 있을 거야. 봉투 받으면 되게 두꺼울 거야. 자,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자, 18문항을 과연 내가 몇 분 안에 해결이 되는가. 그래서 내가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빼고는 솔직히 다 그냥 개념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. 그지?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래도 개념형 모의고사가 몇 문제짜리인지 또 모를 것 같아서 18문제를 붙여주자. 근데 18을 넣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서 18 모의고사 할까, 개념 모의고사 할까 하다가 합쳤어요. 그래서 개념 18 모의고사. 자, 개념 18 모의고사가 제 이름이 탄생한 거고. 자, 그래서 18문항짜리가 총 15회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15회분이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자, 그 정도 개념형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는데, 목표를 정하고 하자. 우리 20문항은 30분이지. 그러면 양적 관계 중화 반응. 걔네 두 문제 빼면, 걔네가 제일 어려워서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잖아. 그럼 그 둘을 빼고 몇 분 써야 될까? 그 목표를 정하자고. 몇 분? 20분 합시다.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빼고 그거 5분 정도면 난이도가 꽤 높게 나와도 5분 정도 고민하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5분씩 하루에 주고 그래서 20분 안에 항상 18문제를 풀 수 있다면 10분 동안 그 두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20분 컷으로 자 연습을 하세요. 요거 15회를 자 20분 딱 시간 재놓고 그거를 쫙 한번 풀어봐. 처음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이게 힘들 거예요. 지금 이제 우리가 개념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기출을 문제 쭉 해봤고 이제 테마트 강에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복습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반복이 돼야 되거든. 그래서 문제 모의고사 딱 들어갔을 때 시간이 되게 짧잖아. 시간이 진짜 금방 가지 않니? 그래서 개념에서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구나. 이걸 물어본 거구나. 이거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, 지금은. 맞지?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하려면 이제 반복이에요. 반복하면서 이 단원에서 이거, 이 단원에서 이거. 이거는 지금 저기 주기적 성질 문제구나. 이거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 뭐 전기 분석도 그 문제구나. 이온화 에너지 갖고 이렇게 풀라는 얘기구나. 이거는 3단원에서 이게 분자의 극성 물어보는 거구나. 분자의 모양 물어보는 거구나.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. 연습이 안 됐으니까. 그래서 이 모의고사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20분 시간 이렇게 풀고 풀고 나서는 꼭 개념서를 확인하세요. 어차피 개념형 모의고사야. 그래서 그 18문제를 수능장 가서도 내가 진짜 빨리 풀 수 있게 실수 없이 그래야 되니까 요거를 갖고 그 18문제 개념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자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난이도는 어떤가요? 라고 이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. 물론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이 제일 어렵지. 제일 어려운데
그 18문제 안에도 특히 그 3페이지에 그 번호도 보통 15번 내지 15, 16, 17, 18 거기 그 구간이지. 딱 그 구간에 준킬러가 들어가죠. 그래서 그 준킬러가 어쩔 때는 오답률 3위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. 작년 수능에서도 오답률 그 18번 문제가 있잖아요. 양쪽 관계 중화번호 아니었는데 그게 오답률 2위에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.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서 그래서 막 풀다가 한 3페이지에 한 문제 갖고 끙끙끙끙 되다가 4페이지 시간 모자라는 그런 경험들이 실전에서는 생긴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난이도 아주 쉽게 안 해놨어요. 난이도 어려워. 어려워. 이거 평가원 수능 출제진 그다음에 개정교과서 집필위원들이 만든 문제야. 선생님은 그 모의고사를, 선생님 모의고사는 그래. 시즌 1, 2, 3, 4도 그렇고 자 여기에 개념 18 모의고사 이 15회나 되는 이 모의고사 모두 다 학생들이 만든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. 학생들이 이제 갖고 온단 말이야. 선생님 저 이런 좋은 문제를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? 막 이렇게 갖고 와. 갖고 오는데 단 한 문제도 안 써요. 그래서 출제진하고만 선생님이 자 만들어서 그들의 시각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과연 개념 부분에서도 어떤 걸 물어볼 건지 물론 1페이지 문제는 쉽지. 근데 2페이지, 3페이지에서도 그 개념 부분을 약간 꼬면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를 넣어놨으니까 자 그거를 갖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자 그렇게 난이도도 높아요. 자 이거 선생님이 총 15강이야. 지금 15회 분량이라고 그랬지. 그지? 요거를 너무 많이 설명하면 강의가 길어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자 한 회당 하나씩 그래서 한 강씩 해서 총 15강으로 끝낼 거고 이 18문제도 풀려면 빨리 풀어야 되거든. 그래서 요거를 다 18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자 주요 문항 기준으로 왜 1페이지 문제까지 내가 다 설명 안 해도 되잖아. 그러니까 2페이지, 3페이지 위주로 해서 자 주요 문항으로 해설해서 자 총 15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업로드율은 매주 금요일. 지금 5월부터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다 금요일날 업로드를 할 거야. 선생님이 현장 강의가 금토일이야. 내가 금토일이라서 내가 월화수목 촬영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월화수목 촬영한 거를 자 금요일에 자 모든 강의별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시즌1 모의고사도 그렇고 자 개념 18 모의고사도 그렇고 자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15회 분량 있지? 6평 전에 다 풀어야지? 아 그러지 마. 안 그래도 돼. 그 너무 체해. 너무 그러다가 체하니까 어차피 우리 6평 목표가 아니잖아 우리는. 우리는 수능이 목표란 말이야. 그러니까 6평은 그냥 현재 내 실력을 점검하는 첫 번째 점검인 것 뿐이지 이게 우리가 우리의 대학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. 자 그래서 6평 대비해서 일단 18문제로 그 개념 부분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고 개념 18 모의고사로 그 다음에 시즌1 모의고사가 지금 같이 나가요. 그러니까 시즌1 모의고사는 이제 20문제 다 해놨으니까 그건 5회 분량이거든. 그래서 그거 5회는 30분 다 지켜서 풀어보고 이거는 20분 컷으로 만들 수 있게 해보고 그래서 6평 전까지 지금 5주 남았으니까 매주 자 개념 18 모의고사 하나 그 다음에 시즌1 모의고사 하나 이렇게 매주 두 개씩 해보세요. 그 정도로도 충분해. 그 정도로도 6평 대비는 어차피 6평을 뭐 다 맞고 못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. 자 6평은 첫 번째 점검이니까 자 그걸 대비해서 자 개념 18 모의고사 하나의 분 그 다음에 시즌1 모의고사 하나의 분 이렇게 해서 6평을 대비하고 한번 보고 그래서 아 현재 내 수준이 뭐다 어떻다 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체크해서 6평 이후에 아마 6평이 끝나면 기말고사 봐야 될걸? 기말고사 봐야 될 거야.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하고 나면 7월 될 거야.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나머지 자 15개 중에서 자 6평 전까지 한 4-5개 정도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7월 여름방학 때부터 자 그때부터 나머지 또 하나씩 풀면서 아 개념 부분을 내가 시간을 20분 컷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노력을 그때부터 하세요. 그때부터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점점 빨라질 거야. 그러면 이제 아 18문항을 처음에는 정말 택도 없었는데 20분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될 거야. 자 이거 그래서 이 개념 18 모의고사 지금 15회 분량 이거 난이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20분 안 될 거야.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. 30분, 40분 넘어가도 처음에는 상처받지 말고 일단은 20분 지나면 잠깐 멈춘 다음에 내가 몇 번까지 풀었다 체크해봐. 그리고 나서 점점 풀면 2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항 수가 점점 늘 거예요. 그래서 18문제가 그 20분 안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거지. 자, 그걸 목표로 해서 자 개념 18 모의고사는 자 18문제로 시간을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자 그렇게 제작이 된 거니까 그 의도를 갖고 의도를 알고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.
자, 그래서 개념 18 모의고사. 자, 20분 도전 한번 해보고, 자, 1회도 풀고, 그리고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